헝그리의 TV. 손 씻고 간단하게 귀여운 고양이를 육성하는 게임 데일리 키튼이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됐습니다. 프랑스의 개발사가 개발한 데일리 키튼은 현재까지 100만 다운로드 이상을 달성한 모바일 게임으로 한국의 니젠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대만, 홍콩 등에 전격 출시됐습니다. 지인들이 있어서 게임 받았어요. 근데 게임 중에 이 게임이 귀엽고 요즘에 지금 고양이나 그 펫 관련된 그런 그 커뮤니티나 이런 사용자층이 많이 증가를 한 상태라서 아 이거는 국내에 들어와도 사용자들한테 인기를 많이 끌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걸 탁 집어서 갖고 온 거죠. 데일리 키튼은 8종의 아기 고양이를 육성하는 게임으로 고퀄리티 3D 디자인과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의 사실적인 묘사 및 아기자기한 그래픽 애니메이션이 장점인데요. 특히나 고양이를 좋아하는 유저들이라면 생활 속 힐링 게임으로 안성맞춤,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료 주기, 배변 처리, 샤워하기 등 다양한 게임 내 육성 요소가 존재하여 하루 단위로 다양한 퀘스트가 주어져 쉽고 단순하지만 지루하지 않는 게임 요소가 특징입니다.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게 하다 보면은 좀 지루할 수가 있는데 그 매일매일 퀘스트를 새로운 퀘스트를 부여를 해서 하다 보면 지루하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게임 자체가 알고리즘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자체가 항상 혼자서 게임 안에서 뛰어놀거든요. 그거 바라보는 것만으로 다가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편 데일리 키튼을 퍼블리싱한 니젠은 국내 및 해외에 퀄리티 있는 게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마케팅 경험을 통해 데일리 키튼을 국내 및 아시아 지역에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양이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재미 요소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